자, 오늘 2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엔캠의 경우엔 마이너스 10%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온 모습이죠. 자,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엔캠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을지, 앞으로 엔캠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며 강한 조정 흐름을 연출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정 흐름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강하게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캠의 경우엔 여태까지 상승 초기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 지난 2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30%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위치에서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연출되며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10% 이상의 강한 낙폭 흐름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자, 이러한 흐름은 제가 에코프로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저점 대비해서 10,000% 이상 올랐던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쌍고점이 형성된 이후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확대되었으며, 이 조정 흐름이 진정되는 구간에서는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일부분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 뒤에 어떻게 돼요? 박스권 상단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엔캠의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엔캠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눌렸다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반등 흐름이 오늘처럼 꺾여버리는 자리, 즉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갇힐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엔캠의 경우에도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려면 확실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지지 수급에 의해서 연출되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재료, 시장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엔캠의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꺾여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우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물린 매물대의 손절 물량을 지난 반등 위치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마이너스 10%의 조정 흐름이 나온 겁니다. 즉 오늘의 조정 흐름은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엔캠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셔도 최근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외인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투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악재 공시가 있었죠. 이 공시 내용이 뭐였어요?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 물론 300억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손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엔캠이 이번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에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물량 CB 물량을 발행했었는데, 상승 초기 자리에서 발행했던 CB 물량들이 현 위치까지의 주가 상승, 이 상승분에 대한 수익률이 반영되면서 그 수익금이 300억가량 발생됨으로 300억가량이 손실이 엔캠에게 발생된 거예요. 하지만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한 7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맛봤기 때문에 상승 초기 자리에서 발행했던 CB 물량들은 이렇다 할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요? 300억의 손실이 발생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흐름 자세히 보시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진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장이 열리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 시세가 안착된 만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몇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엔캠의 경우엔 앞으로 확실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남아있습니다.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어떤 게 있죠? 바로 전해액이라는 재료예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받으면서 2차전지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러한 수급은 초전도체 섹터가 빨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초전도체 섹터에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그동안 초전도체 섹터로 몰렸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로 섹터 순환매가 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해액의 대장주인 엔캠은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엔캠의 경우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전해액 시장 세계 2위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해액에 대한 기대감만 다시 확보되는 순간엔 무조건적인 반등 흐름,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상승 초기 자리에서 엔캠의 경우엔 86,000원 이하 무조건 비중 30% 담으라고 최저점 구간 86,000원 이하에서 매집 끝내드린 다음 어떻게 해드렸어요? 지난 2월 21일 날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선 제가 이렇게 분명히 35만원 이상 지난 최고가 35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엔캠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죠?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간이 앞으로 발생하면 지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캠 앞으로 정확한 매매 타점과 확실한 가격 전략을 통해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 재료에 의한 상승 추세를 지금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분명히 인지해두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97을 윗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97을. 자, 혹시 지금 엔캠으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애초에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엔캠으로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박스권 기간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땐 이 돌파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지난 2월 21일 신고가 흐름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파동에서도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97을 휴대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마지막으로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보되며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의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냥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010-469-969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죠? 010-469-9697
코릭시를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금이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며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프로젝트 또한 그냥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10만 원 뛰기, 20만 원 뛰기 이런 구간에서 놀지 마시고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매매를 통해 10억의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구릭실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세력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정원 500명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 이미 300명가량이 들어온 만큼 제가 문 닫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경험이라고 적어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엔캠 이 한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게 되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세력주 확실하게 공략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정원 다 차기 전에 입장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번호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